착한 며느리 룻. 룻은 사해 건너편에 있는 모함 땅에 살았어요. 가나안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지요.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착한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해 베들레헴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워진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아이들을 데리고 모함 땅으로 갔어요. 얼마 후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이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자 나오미는 모함 여자 가운데 신부를 골라 결혼을 시켰어요. 큰 며느리는 루시였고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였어요. 10여 년 후 두 아들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게 되자 나오미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마침 고향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함께 가겠어요. 나오미가 말했어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인 이곳에 사는 게 좋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는 남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가난한 나오미와 룻은 매우 어렵게 살아야 했어요. 보리를 거두는 계절이 되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밭에 나가 보리 이삭을 주워 올게요. 룻은 날마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었어요.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는 남자였어요. 보아스는 밭에 있는 룻을 보았어요. 보아스는 일꾼에게 물었어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저 여잔 누구냐?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자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보아스는 룻을 돕고 싶어서 이삭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남겨두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어요. 보아스는 룻에 관한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점점 더 룻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어요. 둘 사이에 오벳이란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오미도 무척 기뻐했답니다. 오벳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대했나요? 집 밖으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알렸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종일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2.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3. 하나님은 어떻게 룻과 보아스의 가정을 축복하셨나요? 아들을 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은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예요.